전에는 오케스트라를 따로, 성가대를 따로, 무슨 얘기예요? 그냥 본당에 미리와서 연습하는 거지.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좋아지고 공간, 게다가 또요, 이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여자들이 또 싸운데,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주방 쟁탈들이 생겼대요, 주방 쟁탈들. 옛날에 주방은 진짜 꾸졌습니다. 정말 땀이 뻐절뻐절 날 정도로 그렇게 더운 주방인데, 이제는 스위치만 들어서 솥이 뒤집었다 펴졌다 그래요. 그러고선 밥도 딱 눌러놓으면 알아서 가스로 밥이 지가 저 다 돼요. 아니 그렇게 좋은 식당을 갖다가 주방을 해놨는데 거기서 싸우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왜 그래놨더니 양념통 갖고 싸우는 양념통. 분명히 여성교 회장님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고춧가루가 반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김치를 담글라고 했는데 김치를 절여놓고 고춧가루 반밖에 없어갖고 김치를 못 절였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어느 놈이 썼냐고. 근데 뭐 경로 식당을 목요일날 경로 식당하는 분이 썼든지 화요일날 전도대 식당하는 분이 썼든 누가 썼겠지. 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뭔가 교회가 좋아지니까 막 평화롭고 막 행복하고 웃음꽃이 넘치는 그렇게 해피한 교회가 될 줄 알았더니만 웬걸 주방에서 권사님들 싸운다고 그러지, 성가대원들 반갑고 싸운다고 그러지, 교회 앞에서는 왜 저 부서는 저렇게 좋은 방을 줬는데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꾸준 방, 구석방을 줬느냐고 또 거기서 컴플레인 한다고 그러지.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죽을 곳에서 예배당을 저으면 온 교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막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때 그렇게 뭐 청년들이 죽고 막 그래도 제가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꼈는데 목사가 무슨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러다 교회 망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제 목회하는 이유 처음으로 그렇게 멋있는 예배당 써놓고 그렇게 좋은 예배당 써놓고 처음으로 이러다 교회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니까.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 무서운 저 무서운 원망. 목사님 원망. 장로님 원망. 그러면서 교회 원망 바이러스가 확 휩쓸고 다니는데 야 무섭다. 사랑하는 예대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 바이러스가 이 교회 발굽 붙이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직결 심판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원망 바이러스 딱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증세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에서 죽지 않은가가 1번 원망이에요. 두 번째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는 게 원망이에요. 자, 첫 번째 원망을 보면 말도 안 돼요,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찍고 넘어가자면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이 악재의 소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난리를 쳐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방을 시켰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까? 죽을 죄인 살려서 생명의 교회를 인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을 죄인 살려줬더니 교회 와서 집사를 안 준다고 원망하는 거야. 이런 판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주냐고 지금 그러고서 원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나 안 알아주냐고 이거 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원망할 일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사람 살려준 곳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되면 큰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비유하셨잖아요. 큰 대나를 빚을지 사람이 탕감받고 집에 가는데 꼭 태하고 대나리 얼마 빚을 그거 몇 살 잡고 말이죠. 중기인을 살리느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붙잡아요. 그럼
너는 그렇게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거 가면서 그 쪼잔한 거 그거 하나도 네가 용서 못해? 이런 자식 도로 불어내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죽을 죄를 살려주셔서 생명 구원했는데 김집사가 꼴사납게 그런 걸 용서가 나는데 꼭 그 인간을 내가 처단해야 되겠어. 그래서 원망인데 하나님 도로 소환하셨어. 야 너 그 사람 너한테 그렇게 맘상하게 한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그럼 네 죄 내가 다 다시 묻게 했어. 다시 한번 결산해보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은 뭐냐면 이곳에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지들이 없는 거 모르고 나왔을까요? 광야에는 원래 그게 없어요. 원래. 원래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이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에게 명예를 줄까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보상을 줄까요? 교회 속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왔으면. 원래 교회 없어요. 그게. 원래 없는 거야. 원래 교회에서는 그런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있겠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원래 교회 그게 없어요. 그거 바라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광야에 와서 무슨 먹을 것까지 그 물을 찾고 앉아있어요. 원래 없는 거 알고 나왔어야 돼요. 원래 없어. 세 번째 원망은 뭐냐?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먹는 게 뭐예요? 만나. 만나가 어느 날 내렸는데 꿀송이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희한한 게 내려온 거예요. 끓여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음식이 뭐가 됐어요? 이게 뭐야가 된 거야.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게 뭐야. 히브리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혹시 성지순례 가면 만나? 이렇게 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틀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재 개그인데 이거. 아이 참. 그 정도로 신기한 게 만나였어요. 먹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이게 싫대 이제. 뭐라고 해?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하찮았어. 이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는 남자랑 결혼했더니 하찮아졌어.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남편을 가리켜서 오징어라고 불러요. 왜 오징어가 말라 비틀했으니까. 왜 오징어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그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여생을 살기로 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 인간이 하찮아 보입니까? 그 문제죠.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과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서 온갖 수를 다 써갖고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꼬리겠는데 왜 그 와이프가 하찮아 보이는 겁니까? 이거 잘못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르고 고르고 선택해서 정말 볼트모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에덴 연합 감리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 교회가 하찮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소중하게 믿습니다. 찌게 여러분이 첫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다니다 아우 교회가 많이 하찮아요. 아유 꼴로 내 여기 교회밖에 없냐? 땅에 가나? 여러분들 좋은 교회 찾아서 그분들 절대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왜? 그 좋은 교회가 여러분이 가서 마음은 나쁜 교회가 돼버리니까. 좋은 교회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그분 때문에 그 교회 나쁜 교회 된다니까. 가찮은 음식을 싫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아지지 않기를 주여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 보니까 백성이 막 불배에 물려 죽으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 이제 알았어. 뭐가 범죄인 줄 알았어요? 원망하는 게 범죄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믿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또 아는 것도 있어갖고 말이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7절에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기도할 때, 시작된다. 이 불변의 상황을 물리치는 힘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원망발에서 창궐할 때 얘기했죠. 목회, 목회 위기를 느꼈어요, 지금. 야, 이러다 목회 망하겠구나. 예배당 다 짓고 교회 하나 무너지겠구나, 이거. 그때 제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아무 조치를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치할 수가 없어. 어떻게 조치해, 그거를.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복귀했어요. 연락도 다 끊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아, 네. 교인들이 알아서 목사가 굶고 고생하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셀프 반성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리 갖고 목사님 굶고 고생하시다. 그래서 서로 다 방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화들짝 놀래게 알았네. 자기들도 그게 뭔지 몰랐어. 막 그냥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냥 그 분위기 휩싸여갖고 막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왜 갔지? 예배당 가지고? 자기들 뭔지 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알게 된 거야. 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원망받아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원망하는 얘기 들으시면요,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원망 바이러스는 원망 바이러스는 죽는다. 죽는다. 네. 기도하면 원망 바이러스는 죽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법 하나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들으세요. 장대를 하나 가져다가 이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요걸 보면 산다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모세가 돗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달았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사람이 돗뱀을 어떻게?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다. 근데요, 전 하나님 앞에 좀 시비 걸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뱀의 독이 나한테 왔는데, 지금 복이 막 퍼져갖고, 막 지금 몸이 막 결어지고 있는데, 지금 노뱀을 여기다 매달아갖고, 그걸 보면서 한다 그래갖고, 지금 통제가 왔고, 내가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구리 성분의 뱀의 그 영향이, 독에 물린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길래 내 독이 해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여러분 설명 좀 하시는 사람들은 다들 설명 좀 해라. 특히 무슨 화학과라든지 뭐 생물학과 다니시는 분들 좀 요즘 창조과학회도 이런 거 있는데요. 저는 창조과학회 별로 이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 이런 것도 설명 못하면 창조과학회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야 맞는 거야,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돼요. 아니, 모세가 백성들한테,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해가 돼. 여러분, 빨리 노수로 뱀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뱀을 갖다가 각자가 와갖고 칼로 이렇게 노수를 이렇게 긁어갖고 가루 부스러기를 좀 내갖고 그 부스러기를 좀 이렇게 받아갖고 동쪽을 향해서 해가 떠오를 때 세 번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종합물을 떠놓고 그거 물 먹고 노가루 마셔갖고서 그렇게 마시면 이거 뱀 낳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해보겠어. 아, 뭐가 좀 되는구나, 이게. 이거 뭐가 돼가는 거구나. 아니면 이 노뱀을 갖다가 빌려가고선 배에다가 깔고선 그죠? 배에다 덮고선 그러고 나서 뭐 배에다 문지르면서 뭐 3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아 이게 독이 해독이 되는구나 뭐 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 그게 뭐야 이거 이제 장대에다 그 뱀 달고 그거를 보면 산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솔직히 지금 다 믿어지는 것처럼 지금 얼굴 지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도 못 믿겠다 솔직히. 여러분 이 동네에 막 지금
무슨 지카 바이러스 막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지금 다 전염돼 갖고 전염되신 분들 다 교회로 모이세요. 쭉 왔더니 말이죠. 지카 바이러스 모양 샘플 같은 거에다 화학기구에다 적어놓고 목사님이 그 화학기구 같은데다 글씨 써놓고 저거 보시면 지카 바이러스 다 묻혀질 테니까 교회로 다 모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로 오겠어요? 정말 아유 진짜 아파 죽겠네 목사님 지금 싫은 소리 한다고 앉아있어 진짜. 그렇게 해서 고쳐질 지카 바이러스 내가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망.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다시 이제 얹어봐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도 어떻게 거듭나는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지 뭐 하여튼 이해가 안 돼 얘가. 그렇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너 그거 알지 그거 뭐 뭐 그랬더니 그 민수에 나오는 거 뱀 매달았더니 돈 살았잖아. 어 예수님 그건 알죠 제가. 왜냐면 유대인. 유대인의 선생님이고 배운 거 많은 사람이니까 구약성경 달달 외우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거. 그것처럼 되는 거야. 그것처럼 되는 거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들어오시면 응답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귀합니다. 근데요 이 뱀과 독에 감염된 나와의 그 이 요 공간 요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은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도대체 이 독뱀이 내 몸에 있는 독을 어떻게 해독했을까? 봤는데 독이 해독됐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이걸 과학자들이 300명, 400명, 1000명이 달라붙어갖고 그때 현상을 재현해 봅시다. 그래서 녹뱀을 연구해갖고 뱀에 독을 물린 사람하고 임상실험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증명이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되거든. 그러나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네가 영생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나한테 찾아왔잖아. 이 밤에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니고데모가 그날 밤 그걸 이해하고 갔을까? 못 이해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못 이해하고 갔던 그 인간이 제가 상상력을 말해 성경 안 나와요. 언제 그걸 깨달았을까요? 내가 그때 밤에 은밀히 찾아갔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구경이라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고선 골고다까지 갔겠지.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 죽는 걸 봤어요. 뻘크롬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뭘 떠올렸을까요?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인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나갔을 리가 없죠. 그 말을 이해했으니까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전도한 거 재판정에 있을 때 제자들을 두둔하고 그들 편에 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한 거죠. 아 저거였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저 십자가도 아마 청동 노시나 이런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저 청동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거 집에 가져가서 갈아 마셔봐도 삶아 먹어봐야 효력 없습니다. 저거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제재소에서 깎아온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신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영역. 그래서 그 노뱀과 뱀에 물린 나이가 그걸 바라보는데 그 보는 즉시 내가 사는 건데 그 여기에서 있었던 이 영역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신비의 영역, 신비. 신학적인 영역, 미스틱한 부분. 이해 불가능하고 설명 불가능하고 납득 불가능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보며 산다? 믿어집니까 이게? 아멘. 저는 청동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길래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며 산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저 십자가 뭐길래 내 기도가 응답이 돼? 그게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교회 모든 교회 십자가 다 있겠지만 에덴 연합 감리교회에 있는 저 십자가는 노스로 만든 저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돼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든지 저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러 교회 온 거죠. 우리가 교회 뭐 보러 왔어요? 십자가 보러 온 겁니다. 저기 와서 저 십자가 보고 기도하러 교회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십자가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십자가 보고 왔죠. 십자가 보고 교회 나와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으러 교회 나왔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고 사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주사랑 박수사랑 같이 다니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주기 너무 잘 맞는 거야. 우리 한 팀이야. 우리 독수리 형제야. 그러면서 끌끌무시 다니면서 십자가는 안 보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려요. 십자가 안 보여. 사람 보다가 사람 보고 실망해갖고 교회를 떠나니 안 떠나니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난리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 봉사와 사역이 더 귀중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봉사 자리, 지휘자 자리 한번 내놓으라고 교회 안 떠나버리고 반주자 자리 내놓으라고 교회 떠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교회 더 중요해 버렸어요. 내가 맡은 사역 회장 자리, 무슨 부장 자리, 그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 십자가 안 보고 그 사역만 보고 내 역할만 보고 그 직책만 보고 앉아있어요. 장로 안 된다고 피자가 교회 나오고 말이죠.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왜? 십자가 안 보는 사람들 얘기예요. 십자가 안 가요. 교회 와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삶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참죠. 예수님 닮아가겠죠. 십자가를 안 보니까 예수님 안 닮죠. 옆에 사람을 자꾸 보니까 사람 닮아가죠. 사람에게 기대죠. 그러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웃고 사람 보고 슬퍼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